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어제 예고드렸던 세븐일레븐 한정 판매 도라에몽 프렌즈 랜덤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도라에몽 랜덤 피규어를 제가 5개를 구매해왔습니다. 자세한 구매 영상은 이 위에 카드를 눌러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도라에몽 앤 프렌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레븐에서 7,0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은 하나당 3,9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5,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은 이 피규어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만 원이란 얘기죠. 도라에몽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에 도라에몽, 도라미, 이슬이, 퉁퉁이, 비실이가 있고요. 퉁순이, 진구, 장구, 노랑 도라에몽, 그리고 투명 도라에몽이 있어요. 저는 사실 투명 도라에몽이 너무 뽑고 싶은데, 과연 이 다섯 개 중에 투명 도라에몽이 있을지. 자,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피규어를 열면은 이렇게 검은색 봉지 안에 피규어가 들어가 있고요. 무게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도라에몽 친구들 피규어는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자, 뜯었습니다. 과연 짜자자잔 퉁순이가 나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저는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퉁순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퉁순이와 이렇게 발받침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도라에몽과 친구들 피규어는 퉁순이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 손바닥 한두 마디 정도 되는 크기 같고요. 무게도 상당하고 피규어 자체에 큰흠 같은 거는 없어 보여요. 굉장히 깔끔한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랜덤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복이 나오면은 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사실 중복이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과연 두 번째는 어떤 피규어가 나올지 볼게요. 자, 두 번째 피규어. 바로 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개봉했고요. 두 번째 도라에몽 친구들은 짠. 친구다. 너무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한 손에는 책을 끼고 있고요. 한 손에는 식빵 뭐 이렇게 써 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이걸 다 외우는 그런 거 같죠. 퀄리티 진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무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라에몽 친구들은 진구가 나왔습니다. 이 도라에몽 하면은 생각나는 연예인분이 계시죠? 그 심영탁 님인데 도라에몽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게 되실 수 있을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될지도 않을 얘기지만 콜라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심영탁 배우님과 이런 랜덤 뽑기를 뽑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자, 바로 세 번째 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중복만 아니게. 아이고, 너무 안 따지나. 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따지지? 자, 세 번째 거 개봉했습니다. 중복만 아니길, 과연. 퉁퉁이. 아, 너무 귀엽다. 이게 무게가 좀 상당해요. 좀 무겁네요, 생각보다. 와, 지금까지 중복이 안 나오고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퉁퉁이가 나왔는데요. 마이크겠죠? 저 마이크를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손을 얹어 있는데, 짠. 아, 퉁순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세트로 딱돼 있는데, 이따 이렇게 전시해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세 번째 도라에몽과 친구들 피규어는 퉁퉁이가 나왔습니다.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아직 도라에몽이 안 나왔는데, 어떤 형태로든 도라에몽이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요것도 개봉해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라에몽과 친구들 피규어는 누굴지. 하나, 둘, 셋. 짠. 자, 과연 도라에몽일 것인가? 도라에몽. 아. 그럼 그렇죠. 진구예요, 진구. 진구, 진구, 진구. 네, 네 번째는 진구가 중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라에몽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개봉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요거 바로 개봉해볼게요. 자, 아직 도라에몽이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도라에몽만 나오면 돼. 자, 과연 어떤 피규어가 마지막 랜덤 피규어로 나올지. 하나, 둘, 셋. 제발 중복만 아니길. 제발 중복만 아니길. 제발. 예스. 우와. 우와, 완전 좋아. 오, 괜찮아, 괜찮아. 노랑 도라에몽이 나왔어요. 아, 이거 진짜 모을만하다.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다섯 번째는 노랑 도라에몽이 나왔는데요. 어쩜 이렇게 예쁜 거야. 세상에, 웅동이. 으아, 친구야, 나 머리 위에 쥐가 있어. 우와, 이거 뭐야, 내 머리 귀를 갉아먹으려. 미안해요. 새해부터 제가 말도 안 되는 더빙을 했네요. 네, 이렇게 도라에몽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네,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세븐일레븐에서 한정 판매하고 있는 도라에몽과 친구들 랜덤 피규어를 개봉해봤습니다. 저는 다섯 개를 사왔는데요. 이렇게 진구가 중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퉁순이와 퉁퉁이, 그리고 노랑 도라에몽까지 아주 예쁜 구성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진구같이 중복 나온 거는 제가 나중에 구독자 5만 명 이벤트 때 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2017년에도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